이 정도 속도면은 금방 해요. 아, 50마리. 아, 금방 해요, 이 정도면. 야, 토요일 날 오는 거야? 그래? 야, 토요일 날 누구누구 오냐? 람지야, 너도 오냐? 람지는 안 오지. 핸도도 와? 파기 존슨 핸도 너 와? 아니, 누가 오는데? 흑보철판 탈골. 야, 현지라! 너는, 솔직히 말해서, 형이 솔직히 말해도 돼? 현지라. 너 방송에서는 되게 착한 이미지 정말 좋은데, 너 실제 성격이 별로 재미가 없어. 내가 너를 몇 번 봤잖아. 어? 니가, 그, 형 뭐 어디 갈 때마다 따라온다고 또 이렇게 보러 오고 했잖아. 너는, 뭔가, 이렇게 좀 방송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 제가 일단은, 현지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좀 착한 스타일이야. 아니야, 극딜이 아니고. 어, 그런가? 현지라 너 나 만나본 적 있지 않아? 어, 현지리가 아닌가? 누구지 그럼? 아, 현지리 아니라고? 어, 어 현지리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누구지? 한도야? 아, 한도인가 보다. 아, 잠깐만, 아니. 아, 누구더라? 야, 한도야? 너냐? 야, 누구지? 그 존나 말라가지고. 아, 존나 그, 뭐야, 그, 뭐야, 그, 예전에 그 서든 어택 할 때도 참여하고, 막 그랬던 친구 있는데. 아, 그 거추다. 아, 거추대. 아, 걔는, 아, 거추구나. 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추에요, 거추. 한도는 진짜 재밌음. 야, 씨발 새끼들이 그냥, 씨발, 존스팸들 존나 인성이 개 떨어졌는데, 이게 철판이 때문에 그래, 씨발, 그냥. 야! 인성 떨어진 놈들. 문제 있어, 이씨. 야, 야, 메로 채팅이, 이 새끼들이, 이씨. 야, 인성 떨어진 애는 철판이면 좋게 해, 이 새끼들이. 컨셉을 잡아도 이 새끼들이 그냥, 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야, 막타 먹기 졸라 힘들다, 씨. 야, 이거 앨리스 잘 나오냐? 나오긴 해요, 이거?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적극 떴는디. 적극 안 뜨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게 좀. 미리 치지 말죠. 아니, 너무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극이 안 뜨지. 그러면은 규칙을 좀 정할까요? 처음에 어디에 모이냐면 여러분들 알파 터틀 밑에 저 갈색깔 부분 있죠? 망원경 밑에 거기서 모여서 한 번에 제가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는 걸로 적극을 다 먹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지금 잡지 말고 지금 잡지 말고요 이러니까 적극을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다 이리로 내려와봐요, 이리로, 밑으로. 얘 피 몇이야, 지금? 기다려봐, 얘 피 몇이야? 이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밑에서 다 모인 다음에, 한 방에 가는 걸로. 다, 어, 92,000월부터,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고고! 들어갑시다. 자, 적극 다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주면서. 피 까이는 속도 봐라 진짜 야 누가 이런 단합을 딱 하겠습니까 어? 한입충 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절대로 진짜 이게 시청자끼리 그러면 안 돼 열심히 하셔야 잡는 속도도 빠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형 10분 후에 레오노스 떠요 그러시는데 알파 터틀 다 잡고 갈 거예요. 알파 터틀 젠 초기화 되면 그때 갈 거예요. 그때. 아 백의 천사 얼마 안 남았다.
나 키보드 어디 거냐고? 몰라 이거 어디 건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보스들이요 100마리까지는 할만하거든요. 큰 보스. 근데 이거 300마리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시간 아까워서. 그러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생각 없어요. 100마리까지는 그래도 나중에 할만한데 정말 할게 없을 때. 갑자기 누가 엄청 뛰어가네? 누군지 저거? 누가 뭐 방송하다 말고 엄청 뛰어가는 것 같은데. 어, 땅 존나 울리네 그냥. 자, 새로 받았습니다. 아, 급똥? 아, 급똥 때문에 화장실 간 거라고? 자, 기다려봐요. 자, 여기부터 죽어주고. 거북이 불렀다, 나이스! 적축들한데! 야, 우리 일대 적축이가 먹었네, 트로피 하나. 야. 야, 막타 장인들만 모아놨나? 나는 막타를, 나는, 야, 57개 남았다! 야, 2반기까지 57개! 야, 내가 지금 매소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짜리 그 라이딩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이런 식으로 트로피를 얻는데 천 개를 모은다고요? 아 그럼 가능하지 가능하지. 아 맞다 92채널이지 92채널 800개까지는 할만한데. 어? 채널 초과다. 저는 훈수로 가겠습니다. 91 채널 초과된 친구들이나 다 일로 모였으면 좋겠다. 91 자, 슬슬 반갑습니다. 90일 밑에 보여주세요. 네, 밑에. 이 채널 초과돼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 여기서 모일 수밖에 없고. 자, 기다려봐요. 자, 보자. 53명. 어, 다 찼네. 여기 풀? 갑시다. 자, 여기 밑에 보여주세요, 밑에.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마시고! 밑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한 방에 출발. 그래야 적극을 다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괜히 피 깎인 거 때리면은 적극이 안 오르기 때문에 이게 남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한 방에 모여가지고 하면 좋겠네요. 너무 늦은 사람들은 배제하긴 하는데. 자, 출발. 자, 거거. 자, 흑딜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키보드 내거 좋은거 아닌데? 내거 좋은거 아니야. 내 키보드가 적축인데 솔직히 말해서 난 적축보다 청축이 좋은데. 청축이 뭔가 좀 타격감이 있어서 그냥 네이버에 기계식 키보드 청축 뭐 이런거 쓰면은 다 나와. 이 기계식 키보드는 일단은 원자재가 하나밖에 없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자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다 체리식 키보드라. 그러니까 그 체리 독일에 있는 그 체리사가 만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껍데기만 메이커가 틀린 거지. 솔직히 말해서 속재료는 다 비슷비슷해서 다 똑같아가지고. 적축이 꿀이다 그러시는데 저는 청축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집은 청축이고 회사는 적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축인데 그러니까 적축은 좀 소비가
좀 덜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소리가 딸깍딸깍하는 거. 그러니까 적축 청축 이런 거는 안에 키보드 안에 들어가는 색깔 그건데 다 기능이 틀려요. 청축은 소리가 많이 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기계식 키보드는 한번 사면은 막 10년 막 이렇게도 써요.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일반 뭐 기계식 아닌 키보드들은 막 떼끼면은 막 고장나고 그러거든요. 막 청소 되게 하기 힘들고. 얘들아 막타 한번 먹어보자 제발. 살려봐. 그렇지. 아유 막타씨 어떻게 먹어 저거를. 어 점프해야 되는데. 자 93채널 기계식은 망가져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고 싶어서. 아 그치 기계식은 망가질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 기계식 키보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청소하기가 편리해요. 그냥 이렇게 뽑혀요. 막 이런 식으로 뽑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절대 먼지나 이런 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축이라 색이 빨간색인데 그리고 옛날 키보드나 싸구려 키보드 보면요 그거 뭐더라? 이 키보드가 그냥 빠지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철사로 이렇게 누르는 그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잖아. 푸시 시스템? 근데 그런 철사 있는 거 그런 거는 막 떼끼고 오래 쓰면 고장나요. 아니, 그거는 이렇게 빼기도 짜증나고 끼기도 짜증나고. 근데 이거 기계식 키보드는 그냥 끼고 빠지는 거라. 멤브레인? 황희 형 보러 와도 되나요? 나를 왜 보러 와요? 미쳤어요? 나를 왜 보러 와요? 자, 고고! 나를 그니까 왜 보러 오는 건데? 나를 여기서 방송하고 집에 가서 또 퇴근하면 집에 가고 퇴근이 아니고 방송 끝나면 집에 가고 왜 자꾸 퇴근이래, 이씨. 회사긴 한데 퇴근 개념은 아니야. 기다려봐. 아니 보러 오는 건 좋은데 굳이 나를 보러 올 이유가 있나? 뭐 강남에 뭐 가끔 지나갈 때 뭐 그러면 몰라도 또 내가 언제 방송하는지도 모르는데? 회사는 못 들어와. 아 실물 지금 돼지돼가지고 좀 안돼.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와도 내가 못 놀아줘. 난 방송해야 되고 바쁘니까. 놀아줄 수가 없지. 만약에 날 보러 왔어. 근데 힘들게 보러 왔어. 보고 싶어서. 근데 밥 한 끼 같이 못해요? 그러시는데 나랑 약속을 한 거면 되겠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밥 한 끼 먹자 그러면은 그거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인성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갑자기 찾아와서 밥 한 끼 해주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랑 뭐 약속을 해서 밥 한번 먹어줘요 뭐 이래서 내가 뭐 알겠어 뭐 그래 한번 와 이러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나도 이 방송을 해야 되고 좀 시간이 나는 시간을 정말 저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메이드도 즉시 완료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돈으로 시간을 해결할 수 있으면은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잠깐만요. 자자자자 이씨 너무 아프네. 이거 독에 맞아 죽은 거냐 아니면 뭐냐? 야, 이거 생각외로 이거 까시는 게 힘드네. 알파 터틀 적극 참여 16번. 뿔에 맞아 비석에 100번 깔리기 22번. 아 이거 언제 다 해야 돼 이씨.
야 이게 그 트로피가 종류가 여러 개라 애매하다 그지? 뭐 잡았어? 적극 처치 뜨긴 했습니까 이거? 야 티끌모아 태산도 99.2%인데? 이건 뭐야? 야 얼마 안 나왔는데? 매소 획득하는 거야 야 24,000원만 획득하면 이것도 깨네 트로피 24,000원? 자 95,000원으로 와주세요 24,000 매소 금방 그 들어오나? 아 이거 열쇠 안 썼구나 저 금방 들어오나? 아 시체를 치면은 금방 차요? 아 그래요? 아 그래 나빠? 기다려봐 어 그렇구나 아이씨 이거 언제 모으냐 자 다 보여주고 자 고고 키보드 메이커는 모르겠다니까 아 이거 이게 그 제니스 키보드네 근데 이거 내가 산게 아니고 원래 이 컴퓨터랑 이 키보드랑 이런거 다 내가 세팅한게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N키보드를 쓰는 사람인데 나는 N키보드를 좋아하는데 어... 이거 아무튼 내가 산 건 아니니까 참고하긴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키보드는요 다 똑같아요 서비스 차이지 솔직히 키보드 가지고 뭐가 짱이다 이런 건 사실 웃긴 거고 진짜로 이 안에 기계식 키보드는 전부 다 안에 속재료는 똑같다니까요 겉에만 틀리고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값인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기계식 그거 들어가는 거는 다 그 체리 키보드 아 그 독일사의 그 체리 그거예요 근데 같은 청축인데 키보드사마다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게 아 뭐 아니 기능도 요즘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기능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키보드 중에 매크로를 지원하는 키보드도 있는 거 알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막 키보드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막 매크로 지원하는 키보드도 있대요 막 그러면은 그거 막 매크로 지원하는 키보드는 내가 막 점프 입력을 해두면은 저절로 점프하고 근데 그거는 일단은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어서 뭐 게임 같은 거 정지를 먹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우스도 전용 그게 있어요? 와 진짜로? 마우스도 있다고? 진짜? 뭐야 왜 즉시 안 넣어? 자 97 와 별이 별게 다 있네 야 그런 거는 근데 게임 정지 안 먹잖아 그죠? 근데 남들이 매크로라고 신고를 해버리면은 정지 먹을걸?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걸요? 제가 볼 때는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남들이 신고를 하면은 막 게임하다가 뭐 이 사람 계속 반복한다 막 이러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매크로 사용하는 게 프로그램이 문제가 돼서 정지를 먹는 건데 근데 프로그램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쵸? 키보드랑 마우스가 원래 그렇게 달려있는 거 어떡하라고 근데 이게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
키보드 매크로, 마우스 매크로를 만약에 사용을 하면은 정지를 먹는다. 그거를 운영 정책에 적어 두시면은 어? 딱 될 텐데. 아, 제가 볼 때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불법 프로그램은 아닌데. 애매하네, 정확히 모르겠네. 그럼 밥 미리 시킬까요? 밥 뭐 먹을까, 얘들아? 뭐 먹을까? 응? 아이씨,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네. 아, 존슨팸들의 인성이 좀 철판이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시청자가 적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노가다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좀, 야, 솔직히 와서 보스와 50마리 잡기 이런 걸 누가 보고 있냐? 그래도 지금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진정한 팬분들, 나머지는 다 철새. 재미있을 때만 오는 사람들. 의리. 예? 오늘 방송 트로피 방송만 아침 6시 5시? 5시에서 6시까지 할 것 같습니다. 트로피 방송만 기다려봐요. 전체 보기 보자. 살려봐 얘들아, 막타 좀 먹어보자. 이거 일격으로 먹어야 되겠다. 아, 늦었어 씨발. 뭐야, 적글 안 떴어? 야, 이거 적극이 왜 안 뜨냐? 야, 여러분들 98채널로 오시고요. 우리가 딜이 너무 센 것 같아서 스킬 쓸 사람들은 쓰시고 SP 수급 스킬 쓸 사람들은 SP 수급만 쓰시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쓰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부 다 평타만 치면은 너무 느려서 안 돼요. 자, 피 깎지 마시고 다 오면은 깎아요. 스탑. 다 오면은 한번.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기다려봐요. 자, 고고. 너무 늦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 피자 있고요. 밥 있고요. 쌈밥 있고요. 짜장면집 있고요. 도시락집 있고요. 야, 요즘 커피도 배달되냐? 와, 대박이다. 커피를 배달 파는 중인데. 기가 막힌다. 도시락 하자고? 도시락? 야, 오돌밥이란 것도 있어. 오돌밥. 오돌밥? 오돌뼈 같은데, 오돌밥? 오돌밥 맛있냐? 내가 오돌뼈를 좋아하긴 했는데, 그 양념된 오돌뼈가 맛있긴 한데. 근데 그건 술안주인데. 아, 오돌밥이 뭐냐면, 오돌뼈 있잖아요. 볶은 거.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닐까? 그런 거지. 야, 이거 막타를 어떻게 치냐? 탑시. 야, 오돌박 괜찮을 것 같은데, 오돌박? 야, 오돌박 괜찮은 것 같은데? 평점도 좋아.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는 메이플! 여기는 메이플! 야, 맛있다는데? 아니, 술안주는 아닌 것 같은데? 오돌밥이 말 그대로 밥이랑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나 적극 안 주는 거 아니야? 죽어가지고? 아, 적극 참여 떴네. 그러니까 이게 스킬 쓸 사람은 쓰고 SP 수급 쓸 사람은 쓰고. 자, 99채널로 오시고. 야, 라푸마 12시에 뽀뽀를 쏜다고? 왜 12시에 무슨 날이야? 아, 라푸마 뽀뽀 많이 쏘지 말고 한 만 개만 쏴. 아, 많이 주지 말고 괜찮아. 10만 개, 20만 개는 부담되니까 라푸미한테 어떻게 많이 받아, 어? 자세히 맞습니다. 아, 들어봐요. 야, 탈구라, 너 오늘 생일이야? 새끼, 이거 생일빵 해야 되겠는데, 어? 지커구이도 있고, 여러분, 도시락 아니면은,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샌드위치 전문점, 이런 것도 있고. 도시락 아니면은, 쌈밥 아니면은, 어, 오돌밥 먹자. 뭐 먹을까요? 네, 오돌밥도 평점은 좋아요. 야, 오돌밥이 뭐지? 신기하네. 아, 저는 쌈밥을 좀 많이 좋아해서 쌈밥을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요즘 많이 먹긴 해가지고. 곱창도 있네. 곱창 맛있을라나? 아이씨, 이것도 원래 술안주야. 어. 야, 도시락 먹자요. 야, 도시락 먹읍시다. 도시락이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자, 도시락이 종류가 많아요. 아, 도시락도 있고 덮밥도 있는데 나 막타 좀 먹고요. 치마가 뭐야? 아, 치킨 마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고기류 막 이런 거 있던데? 제육볶음 뭐 이런 거. 아우, 씨. 야, 뭐야, 적극 안 떴어? 얘들아. 너무 스킬을 많이 쓰면 안 돼. 아, 나 미치겠네, 그냥.
야, 기다려봐요. 자, 보자, 보자, 보자. 덮밥도 있고요. 찰바는 뭐야? 얘들아, 찰바가 뭐야? 찰바? 우동, 만두, 매운 불닭 왕만두 이런 것도 있네. 매운 불닭 왕만두. 오, 만두도 되게 종류가 많아. 냉면, 비빔냉면. 야, 만두랑 냉면도 괜찮은 것 같고, 만두 냉면 세트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 만두 우동 이런 거 세트로 먹어도 되고. 냉면에 만두 갈까? 왕만두래, 왕만두. 그러니까 고기는 좀 질리도록 먹었으니까 비냉 하나에다가 만두에 제육 가자고? 아니, 그럼 만두가 왕만두인데 이것도 배가 차는 음식인데 그럼 밥까지 다 먹어야 되잖아. 냉면이 좀 땡기기도 한데. 자, 냉면. 만두가 이 몇 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인가 봐요. 만두가 종류는 많아. 막 불닭 만두 막 이런 것도 있는데 한 개 나오는 건가? 왕만두라고 적혀 있는데 한 개가 7,000원이야? 아, 아닌가? 아니겠지? 설마 7,000원에 뭐 한 개가 7,000원이겠어? 에이, 다섯 개 정도 왕만두로? 다섯 개 정도 나와? 땡초 왕만두, 불고기 왕만두, 새우 왕만두, 고기 왕만두, 김치 왕만두, 만두 뭐 존나 많은데. 뭐 먹을까? 냉면에는 고기 만두, 불닭 왕만두, 땡초 왕만두, 불고기 왕만두, 새우 왕만두, 고기 왕만두, 김치 왕만두, 매운 불닭 군만두. 야, 군만두 있죠? 만두가 구운 것도 있어요. 군만두도 종류 다 있어. 매운 불닭 군만두. 근데 구운 거보다 안 구운 게 낫겠죠, 여러분들? 안 구운 게 낫겠지, 얘들아? 구운 거 별로지? 뭘로 먹을까? 아이, 조크 안 될 것 같은데. 야, 고기 왕만두? 비냉에 고기 왕만두가 최고예요? 아, 김치도 맛있니? 아, 또 초스텀. 아, 나 미치겠네 그냥. 여러분, 적극 떠요? 나는 왜 적극이 안 뜨냐? 내가 지금 핸드폰 보고 있어서 그런가? 불닭 5개 2분 컷 하면 맥주 5,000개 쏜다고? 한도야? 지랄하고 있네, 진짜로? 야, 잠깐만. 너 존나 후회할 텐데? 나는 불닭 볶음면 그거 존나 안 매운 사람인데? 야, 한도야, 불닭 볶음면 말하는 거야? 야, 불닭 볶음면 말하는 거야? 야, 한도야, 일단 먼저 쏴. 이 새끼가 사기질 것 같아. 야, 2분이 문제지. 장난하나, 족밥이야. 야, 아예 나 할 수 있어. 아예 나 할 수 있어. 나 가능해. 야, 2분 안에 하면은, 야, 아, 나 될 것 같은데. 아, 물론 다 세팅을 했고 먹는 걸로 2분이야? 끓이는 거 말고? 그러니까 뭐 물 이런 거 뭐 데피는 거 이런 거 말고 먹는 것만 2분? 여러분, 저 불닭 볶음면 그거 집에서
10초면은 10초면 먹어요. 저 진짜 하나 먹는데 10초 걸렸어요. 아예 불닭볶음면 매운 느낌 하나도 안 나요. 저 매운 거 되게 잘 먹어요. 얼마 전에 내 방송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엽기 떡볶이 그 제일 매운 맛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냥 존나 막 국물까지 다 퍼먹은 거 못 봤어요? 저 매운 거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 매운 거 존나 잘 먹어요. 그 신림동 막 매운 짬뽕 이런 거 다 먹어요. 그리고 불돈가스 이런 거 다 먹을 줄 안다니까. 아 간장은 못 먹어 내가. 기다려봐. 야 그러면은 다섯 개 2분? 야 씨 라면 양 적어. 될 텐데 저거. 야 한도야 그럼 한도야. 그러면 아니 솔직히 네가 그 쏜다는 보장이 없어. 왜냐면 내가 왜 네 그 말을 믿고 내가 그걸 믿고 어떻게 그걸 믿고 내가 그걸 실행을 해? 솔직히 라면 다섯 개 먹으면 일단 배부르고 좀 그럴 텐데 어? 네가 장기 파는 건 뭔 소리 뭔 상관이야 임마. 그러면은 야 믿을 수 있게 너가 2500개를 쏴. 그리고 내가 실패하면 돌려주면 되잖아. 실패하면 돌려주고 성공하면 2500개 네가 더 쏘고.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실패하면 돌려준다고. 내가 계좌이체 해줄게. 할 거야? 아 실패하면 계좌이체 해줄게. 아니 내가 지금 받는 게 아니잖아. 약 파는 게 아니고. 야 한도가 뽀뽀 5000개라 하지 않음? 맥주 5000개? 뭐 장난이라고? 개새. 야 진짜로 아 이미 잡고 있잖아. 여러분 제가 불닭볶음면을 제가 어제도 집에서 먹었거든요. 방종하고 네 먹었는데 먹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게 물 그 닿는 게 좀 그렇죠. 옹이다님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냥 두 젓가락이 다 사라지던데. 아 제가 먹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먹는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되게 빠른 편이라 라면 같은 거 그거 되게 진짜 막 순삭해 버리거든.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막 그 되게 먹는 게 되게 빨라요. 예. 그 불닭볶음면을 두 젓가락이면은 사라지더라고요.